GT분들이 천연의 티지라고 고생 많이 한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고생 많이 하고 인복도 없고 막 이러다가 GT분들 말려는 좋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. 말려눈이 좋은 사람의 관상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? 앞전에 영상에서도 뭐 우리 초년, 중년, 말년이라고 얘기했잖아. 말려눈에서는 여기 밑을 봐. 네. 하관을 보거든. 근데 이제 말려눈이 좋으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여기 하관이 발달됐어. 이렇게 두꺼비처럼 이렇게. 근데 뼈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. 툭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말고 이렇게 두근뭉실하게 이제 얼굴이 있잖아. 이렇게 하관 두꺼비처럼. 네. 그리고 입술이 약간 좀 도톰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 위가 있잖아. 좀 돌출돼도 완전 이렇게 돌출되는 거 말고 약간 요렇게 나오죠. 내가 그때 있잖아. 전원주 씨. 그분도 말려눈은 괜찮거든.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간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을 많이 본다. 그리고 팔자 주름도 요즘에 뭐 한다고 약간 막 주사 맞고 막 피고 이러시잖아요. 이것도 팔자도 너무 없어도 안 돼. 아 그래요?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핀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거든.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죠?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저거 간상 중에 진짜 솔직히 이건희 회장님이잖아. 네, 돌아가셨지만 네, 네. 그분이 진짜 간상이 좋은 간상 중에 속하거든. 솔직한 말로 여기 어느 정도 넓은 이마 그리고 눈꼬리 눈매 그리고 오똑한 코 그리고 여기 하관. 근데 이제 병마로 너무 그렇게 가셨지만 그분도 좋은 간상이야. 약간 좀 목 두꺼운 것도 포함이 되나요? 이게 근데 목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이렇게 두꺼워도 그렇지. 근데 목 쪽으로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관을 많이 봐. 하관. 너무 막 뾰족하고 이런 건 뾰족한 거는 돈들 분명히 센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턱 많이 깎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디든지 얼굴 부위에 각이 많이 치면 안 돼. 중요한 거는 그냥 말려는 관상이 좋다 해서 무조건 말려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. 아니지. 그러니까 간상은 간상일 뿐이야. 근데 간상과 내 사주와 입꼬르가 되면 좋겠지. 그래서 손금도 보고 다 보잖아, 그지? 근데 간상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볼 때 얼굴부터 보는 거 있잖아.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이 얼굴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탁 나오는데, 근데 이제 내 사주가 나는 가짝 우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면은 좀 말년을 꼭 잡으려면은 초년 중년에 이렇게 행동해라 하는 것도 있어야 돼. 아유, 꼭 초년에 뭐라 그 열심히 사는 거밖에 더 있나? 앞만 보고 열심히 남들 뭐 한두 시간 일할 때 난 더 열심히. 솔직히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미치거든. 미치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한단 말이지. 그잖아. 게으른데 어떻게 성공하겠노? 그리고 내가 첫 번째는 이마부터 얘기했다. 초년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앞전에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 찍었습니다. 이마는 무조건 볼록 튀어나와도 안 되고 평평하게 오목하면서 이렇게 볼록하면서 평평한 이마. 그게 딱 기둥이 딱 돼야지만이 여기서 딱 내려오면서 뭐 금상첨화지. 초년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부부도 없이 이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좀 말년에 그래도 좀 운이 좋다. 이런 것도 맞나요?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. 그리고 GT분들이 초년에 티지라고 고생 많이 한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티지라고 고생 많이 하고 인복도 없고 막 이러다가 GT분들 말년은 좋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. GT분들은 말려는 괜찮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양띠분들도 초년에는 있잖아,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살면서 큰 금전은 막 크게 막 이렇게 막 부귀영화를 누르는 거 없죠. 금전에 있잖아, 솔직한 말로 고난은 그렇게 많이 없대, 이분들. 뭐 없어지려면 또 생기고 이렇거든. 근데 이분들도 말려는 좀 편하게 보이거든.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노하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려는 내가 계획적으로 산단 말이지. 하관에 뭐 입술 주변에 뭐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점 있으면 뭐 먹을 복 있고 뭐 도화를 발휘하니 뭐 쭉 하는데 나는 뭐 점 갖고는 이게 좀 못이잖아. 아, 그 점은 전 사람 되지.